예, 2018년 11월 26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잘 흐르죠. 잘 흐르는데 이번 11월 달 동안 한 달간 강좌들의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니까 12월 오픈할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죠. 오픈에시 캠퍼스에 어떤 강좌들을 넣을 것인가 하는데, 기존에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은 일단 그대로 둘 겁니다. 그래, 기존 유튜브 강좌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와 더불어 새로운 강좌들을 준비해서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OC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과 더불어 새로운 강좌들을 런칭하는데, 이 강좌들을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의 주제이고, 이번 11월 한 달간 준비한 내용이에요. 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첫째는 기존에 초중고 플러스 대학 과는 다른 완전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의 첫 번째 과목이 숫자와 논리입니다. 그죠? 초급 1년차 숫자와 논리고, 그리고 우리 정규 과정이 이제 쭉 진행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코딩 실습까지 진행하려면 거의 한 십몇 년? 보자. 거의 10년? 8년? 정도 공부를 할 텐데, 중등 4년차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수업에 보면 분석철학이라고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철학은 다른 말로는 이제 과학철학이라고도 하고 언어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마지막 과목이고, 그러니까 시작이 숫자와 논리예요.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짜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기존의 학교와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뭐가 다른지를 조금 좀 자랑인지 뭔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유치원도 물론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부분 아직까지 준비가 아주 덜 됐어요. 이거는 같이 할 만한 지금 팀이 지금 짜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부터 말씀드릴게요. 초등부터 하면은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것이 숫자와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숫자와 논리가 이어지고, 숫자와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픈에시 캠퍼스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보면은 코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어 수업도 있고, 그죠?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이 있고, 어쨌거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숫자와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알지브라 이렇게 쭉 이어져서 트리고노메트리, 상박함수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캘큘러스로 이어지게 되죠. 이어져서 나중에 보면은 중등 3년차에 분석철학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중등 4년차에도 또 분석철학 해서 또 하나 넣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분석철학이 이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하스칼 언어입니다. 하스칼 언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픈에시 캠퍼스의 특징입니다. OPE의 특징은 논리학으로 수업, 초등학교 1년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초등 1년차에 논리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논리학, 논리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논리철학이라고도 하고 수리철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언어철학이라고도 하고 과학철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분석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뭐 논리철학과 수리철학과 언어철학과 과학철학과 분석철학은 다 뭐 같은 말이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이 분석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현이고, 이걸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바로 막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람다 칼큘러스로 이어지게 돼요. 람다, 그 유명한 람다입니다. 람다. 그 자바스크립트 중에 보면은 람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 람다인데 B자가 빠져요. B자가 B가 빠져 있는 람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펑셔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OpenAC 캠퍼스는 FRP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으로 나갑니다. 이 주된 코딩 방법론. 그죠? OC, OpenAC 캠퍼스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학원이나 기존의 다른 학원이나 학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기존 학교, 뭐 대학, 학원은 다 OP가 기본 방식이죠. 기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모든 학교 모든 대학 모든 학원이 다 OP입니다. 그런데 FRP를 주된 방법론으로 하는 최초의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는 FRP가 주된 모토인데 그럼 FRP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무엇이 FRP의 뿌리인가 하는 건데 그래서 보자면 What is FRP? 그냥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FRP를 찾아가게 되면은 하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에 연결돼요. 하스켈 연결되고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람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돼요. 그죠?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게 연결됩니다. 캘큘러스 그리고 캘큘러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하고 같은 겁니다. 미적분의 일종인데 그 미적분보다 좀 더 좀 고난적인 미적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예요. 이 람다 캘큘러스의 뿌리에 들어가면 뭐가 넣냐니까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 부분.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분석 철학. 네. 분석이 우리가 말하는 거 분석하다 할 때 분은 분석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걸 또 언어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언어 수학도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도 언어고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고 숫자도 언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의 기본은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논리학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 이유가 결국 요 논리 수학으로 다 연결되고 그 논리학에서 나온 것이 람다 캘큘러스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나온 것이 하스켈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하스켈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셔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펑셔널 파이썬 펑셔널 파이썬도 요즘 각광받고 있죠. 또 펑셔널 자바도 요즘 뜨고 있죠. 펑셔널 리액티브 자바입니다. 그죠? 라든가 다 요렇게 연결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기본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이게 분석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 강의에 아예 처음부터 초등학교 1년부터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숫자와 논리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영문법 기초로 연결되어서 숫자와 논리 초급 4년차까지 계속 숫자와 논리로 공부를 해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수학을 거쳐서 다시 요 이제 EMC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분석철학과 분석철학 이어지는데 여기서 주로 다룰 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람다 캘큘러스를 다룰 겁니다. 람다 캘큘러스 플러스 다루고 그리고 또 2년차에 넘어가게 되면은 좀 또 다른 주제를 다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비트겐슈타인 버트란트 러셀 혹은 또 화이트헤드 이런 하고 뭐 등등입니다. 등등의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글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급 이제 4년차까지 끝났는데 그 끝나는 동안에 프로그래밍 과목은 또다시 이렇게 노란 글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것들이 다 이것들이 이번 오픈에시 캠퍼스 할 때 유료 강좌로 오픈을 하려고 해요. 왜 유료로 하느냐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우리 팀 주피트가 활동할 수 있는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이걸로 모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강의들은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그대로 두고 유료로 해서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초급 3년차부터 초급 3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1,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2,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기초 있고 중등 과정의 과목들, 중등 1년차 과목, 중등 2년차 과목, 다 펑셔널 과목인데 주로 자바스크립트와 Node.js와 타입스크립트와 하스켈입니다. 그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갈 거예요. 중등 3년차가 될 거고 그리고 중등 4년차에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스켈과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심도 있는, 가장 높이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과정까지 이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이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어떤 학교나 대학하고는 다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이래서 펑셔널 FRP죠. FRP와 관련된 논리학, 수학, 프로그래밍이죠. 이걸 처음 초등 1년차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하나의 일관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된 것을 오픈에시 캠퍼스,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를 통해 유료로 제공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1년간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한 1년간 강의 녹화를 계속하고 해나갈 텐데 한 1년까지는 안 걸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강의 녹화를 마치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거예요. 6개월 정도. 지금부터 6개월이니까 내년 한 3, 4월까지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강의를 해나가야 될, 강의 녹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책으로 따지면 이게 한 20권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부터 해서 좀 어려운 내용까지 쭉 하나의 책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 11월 달에 가장 큰 그거였어요. 그래서 유료를 적용해서 우리 팀 주피트의 프로젝트 추진 비용을 조달하고 두 번 이고 다음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교육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 그리고 지식의 체계화 그리고 관련된 어떤 코딩 모듈의 완성 또는 시작. 그렇죠. 이게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요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하는 거고 요걸 유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초등 1년차부터 대학원까지 하나의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서 논리학과 수학, 그죠? 논리학과 수학과 프로그래밍과 영어 요 네 개를 하나의 책으로 통합을 해서 제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예요. 오픈에시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 하면은 OC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수학, 논리학, 코딩, 그죠? 을과 코딩을 하나의 학제 그리고 코딩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통합. 심지어 필요하다면 심지어 하나의 과목으로도 통합. 하나의 과목으로 영어, 수학, 논리학과 코딩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해당 과목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 2년차에 있죠. EMC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EMC가 영어와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하나로 통합한 과목이에요. 요건데 요것을 4년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등 3년차와 중등 4년차 2년간에 걸쳐서 EMC라고 하는 과목을 할 거예요. 그 EMC라고 하는 과목은 뭐냐니까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EMC equal English 더하기 Mathematics 더하기 Coding 이걸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과목을 통합하느냐는 건데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지금 강의 녹화 중이에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11월 한 달간 12월 달 오픈하면서 진행할 강의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런 형식으로 만약 커리큘럼을 구성해 나간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학원, 모든 교육기관과는 다른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이러한 모든 학습 목표는 뭐예요? 학습 목표는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기 위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양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셔널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자면 FRP 예, 그죠? OOP가 아니라 FRP를 코딩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선택한 또 학제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서 이런 커리큘럼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했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유료입니다. 그죠? 요 유료 과정들 강의 녹화가 끝날 때쯤이면 오픈에시 플랫폼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을 진행할 인적 자원 프로그래머들 양성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